제메이엠. 의미 없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저도 원치 않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일단 아, 내 씨발 게이지 보니까 씨발 볼 할 맛이 뚝 떨어져 버리네. 아 이거 어떡해요? 예? 아 이제 게이지 보니까 씨발 이거 현타가 존나게 옵니다. 예. 아이고 싸봤다. 자 명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소소하게 뭐 만 개의 목표를 좀 잡고 예 3,000개당 컨텐츠 하나 3,000개당 컨텐츠 하나 3,000개당 컨텐츠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볼까요? 오늘 좀 색다르게 어때요? 다만 우리 여러분들이 좀 충전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돈 미세네 진짜 그러는데 그럼 저기에 돈 벌려고 앉아있지 무료 봉사하러 앉아있겠누? 내 말이 합방 좀 해라 니 팬들 지갑만 털려 하노 무슨 합방을 해요 예? 요즘 아프리카가 뭔가 전부 돈 미세다 스타든 보라든 어떤 판을 가도 그저 풍선 퉁퉁퉁퉁 거린다 아마 BJ들도 현타가 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무 대가성 없이 막 퍼다 주니까 이젠 그게 당연한 게 돼버리고 나는 뭔가 막 노력해서 이거저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만큼 안 보여주면 욕을 먹게 되고 네. 보상은 하나도 없고 그래버리니까 자연스럽게 풍이 터지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앉아서 돈 번다는 선입견 때문에 그런다고? 코트 상사를 어떻게 만나? 아이 뭔 말이야? 아이 뭔 상사를 만들어? 아 광고 저 12일 날 안 그래도 커머스 하나 할 것 같아요. 알리익스프레스 그리고 저 로지텍 마우스 게이밍 장비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감사합니다. 그런 거. 예. 아이고 우리 하이제니 나이다 고마워 음식으로 하면 존나 잘 팔릴텐데 그런가? 내가 리액션이 해자라서? 근데 난 맛없는 음식에 난 절대 눈깔 뒤집지 않아 예. 코트야 월초에 비해 너무 가면 갈수록 유도가 심하다 4-5년 전에 널 보는 것 같다 그리고 노가다했을 때를 생각해 지금 얼마 벌었니? 벌써? 에효야 무슨 그런 숨 막히는 소리를 하니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나가 시발려나 주댕이 꽂아버리기. 누구니 너? 왜 그러니 나한테? 왜 나한테 아나바다 운동하니? 왜 나한테 허리끈 졸라매라고 강요하니? 내가 책임질 사람들이 많잖아. 응? 주영이도 책임져야 되고, 주영이가 이제 키우는 강아지들 리아 주아도 책임져야 되고, 랄프도 책임져야 되고, 우리 편집자들도 책임져야 되는데, 편집자 두 명, 아 세 명이죠. 하나 둘 셋, 랄프, 주영, 리아, 주아, 이렇게 일곱 명을 챙겨야 돼. 이 씨발년아, 말 그렇게 하지 마 진짜. 니아 좋아하는 개잖아 씨버라 그러는데. 아니 전마들도 사료를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쟤네들 배변 패드도 그렇고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뭐 책임질 게 많지. 아 032가 고맙다. 4032 왜 전자녁 안 났지? 한 명당 100개씩만 10시일반 하자. 그럴 일이 벌어지겠어. 아까 그 영상 보고도 정신이 번쩍 드시지 않습니까? 마네킹 모가지 갖다 그냥 땅바닥에 쿵쿵쿵쿵 찍으면서 그 영상 찍는 게 뭘 나한테 어떤 마음에 어떤 저걸 줬다고 저 영상 보내놓고 대단한 걸 보내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 저 영상이 내 마음에 어떤 물림을 줬다고 씨발 욕이나 나오지. 저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씨발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네. 누가 진행 안 한대? 풍 주면 해주신다잖아. 풍 좀 쏴라. 아니 근데요 혼모노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해주잖아. 방송 켜주는 거에 감사해. 이게 되게 너무 건방진 언사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를 제가 마치 높은 존재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 시청자분들과 코트는 수평관계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을 제 머리 위에 올려놓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저랑 수평관계를 유지해주면서 수평관계를 유지해주면서 친구비 입금해 이 씨발 년들아. 그만 공짜로 보고 이 개새끼들아. 그만 공짜로 보고 씨발 컨텐츠 좀 하게 제발 쏴. 방송 보는 시청료 입금해 이 개새끼들아. 친구비 입금해 나도 힘들어. 눈알 굴리면서 시청료 입금하라고 변화구 던지는 거 개웃기네 키우키우키. 다른 BJ들도 이렇게 풍 뜯나? 아니 뜯는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을 빨리 써라 컨텐츠 좀 하게 여러분들을 계몽시키는 거죠. 빨리 좀 가자. 나도 솔직히 이렇게 의미 없는 곤약 토크 지겹고 이런 트래시 토크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냥 예 빨리 죽고 너무 안 터져서 못하겠습니다 형님.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제 200개 쌌습니다만 아예 알죠. 줄건 줘. 줄건 줘.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하네요. 아이 대신 내가 오늘 6시까지 즐겁게 해드릴게요. 시간 10월 코트 방송 보다 보니까 시간 개 녹았네.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 저도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즐겁게 해드려야죠. 네. 안 녹으면 환불해 주시나요? 아 당연하죠. 제 방송 언제나 시간 녹습니다. 신구비 내놔 개자석들아.
14년도에 봤던 코트는 멋진 사람이었는데 14년도에 봤던 지옥이 아니면 개새끼였는데 2022년에도 개새끼시네요. 건빵으로 못하는 말이 없어요. 중손들 다 어디로 탈주했냐 키우. 아 우리 403이 100개 나이다 나이다. 403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개 채워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듯 좀 더 온다. 지금 가세요. 지금 가세요. 예. 저렇게 마음을 몰라주네. 진심을 몰라주네요. 예. 지금 보내드릴게요. 영원히가 씨발. 골. 진심을 안 받네요. 안 받아. 팬카이 감사합니다. 물타기 하지 마세요. 예. 형 그 몇 달 전에 들려줬던 키보드 이름 뭐예요? 이거? MA87 어떻게 키보드 이름이 MA87 디귿디귿 MA87이라고 11반 오늘도 화이팅 우리 애저 테인먼트 100개 너무 고맙다 나이도 살촉이 왔네. 살촉에는 팬닉을 뭐 뗐다 달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하노? 구독권이 없어졌다고? 내가 구독권 살까 그랬네. 괜히 이모티콘을 20만원 샀네. 빙신처럼. 구독권 진짜 완료됐어? 그래 시궁아 마른 가뭄에 정말 단비다. 1000개 아 너무 고맙다. 양양 살초기 나이제리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든든하다. 든든해. 에이. 아니 왜 구걸 방송이라 그래. 오늘의 이수야 나한테 구걸 방 내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야? 편한 자세를 구걸하고 있네. 컨텐츠 좀 해 씨발 이러는데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더 수금하자. 왜냐면 컨텐츠 시작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받아. 지금 컨텐츠 중입니다. 아니야 조금만 참아. 좀만 버티자 우리. 어느 정도는 채워지고 나도 하는 게 맘 편하거든. 새벽 4-5시인데 막 너무 안 터져갖고 있어봐. 나 그때 현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앵리할지 몰라. 맞아 엔딩쯤에 바뀐 빡세. 시청자들이 그때쯤 되면 완전 드라이에이징 돼가지고 숙성돼가지고 빅뷰 좀 줄대. 숙성돼가지고 진짜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4시 몇 분에 입 대빨라가지고 4시 한 뭐 50분인가 그때 그냥 아 저 그냥 갈게요 이러고 갔잖아. 너무나도 창피한 역사였어. 네. 아 우리 이재리가 100개를 나이다 고맙다. 뭐 주라고? 뭐 줄까? 키프들 하려면 나 키프 다 줄 수 있지. 키프 줄게. 오케이.
나이젤 너무 고마우니까 퀵뷰 플러스 30일권 선물을 쓱 바로 줬어. 야무졌다. 곰돌이 내놔. 곰돌이? 초승달이 곰돌이 줄게. 이모티콘 선물 선물했어. 살 쪽에도 곰돌이 없었어? 줄게. 나도 곰돌이. 주의하지. 오늘 왜 이렇게 스윗하냐고? 족 같다고? 그게 아니라 어제 악마를 보여줬으니 내 안에 천사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천사 악마가 공존하고 있거든 내 안에서. 그래서 어제 악마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천사를 보여줄게. 어제 웃기면 뭐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는데. 별풍선이 안 터져서 호감 자가는 거라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어제 잘 터질 때 잘했어야지. 그렇게 자꾸 막 나를 어떻게든지 나쁜 사람 쪽으로 막 몰아가려고 막 그렇게 해갖고 나를 막 그래 낙인 찍지 말아줘. 도끼로 네 이마 빡 찍어버리기 전에. 곰돌이요. 곰돌이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모티콘 장사 해볼까요? 예, 이모티콘 타이쿤 갈게요. 이모티콘 선물 드세요. 잘 쓰시고요. 드라마 하나 한번 보고 올게요. 시작하면 나도 곰돌이 줘. 경수? 그래 경수 줄게. 경수 어저께 200개 쌌다 그랬잖아. 고마워 경수야. 잊지 않고 있다 항상. 곰돌이 추가요. 아이고 우리 양갱형이도 곰돌이를 사갔어요. 이모티콘 선물해 드릴게요. 신하인 화살총님 8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 곰돌이 말고 다른 거 없어. 여러분들이 곰돌이 좋아하길래. 자존심 그만 부리고 뽑기판을 사라. 너도 트렌드를 따라야지. 뽑기판 그게 뭔데? 어떻게 하면 별풍선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얘기 좀 해줄래? 뽑기판이 뭔데? 역캠들 그 뽑기판. 아이 씨발 지랄하네. 바로 주문해 줄게. 진짜 산다. 엑셀부터 깔아. 야, 근데 이거 외부로 된 거 없냐? 대결 미션을 이용한 컨텐츠 개발 어때? 오, 100개 감사합니다. 예저테인먼트. 대결 미션 컨텐츠는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BJ랑 대결하는 거야? BJ끼리? 그거면 나는 안 해. 아저씨 룰렛 재개봉은 어때요? 아 룰렛 이제 그만해요. 재미없어. 대결 미션? 그게 뭐지? 대결 미션? 좀 이따 보자. 아이고 살초기 고맙대. 시청자 풍선 걸고 하는 거 같은데 우리 애저가 뚝배기 굴려보자. 시청자들이 풍선 걸고 한다고? 아 진짜 그런 게 있었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씨발 이거 랄프한테 물어봐야겠다. 대결 미션? 뭔가 트위치 그 기능 말하는 거 같은데? BJ끼리
DJ끼리 대결을 하는 건데 거기다 시청자분들이 풍선을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건데 나는 BJ들이랑 대결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째서요? 아니 트위치에 그 기능은 왜 안 들어오냐? 내가 뭐 할 때 게임 미션 기능. 그렇지 미션 기능 그게 좋은데. 그거 제가 아프리카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 안 만드냐고. 어 그거 있으면 네.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거 한번 뭐 게임을 하던. 그래 도전 계속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도전 약발방 해가지고 뭐 무슨 컨셉으로 어느 방 가서 뭐 하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올까요? 아. 뭐 나오지 않겠어. 아프리카에서도 생각 있겠지. 트위치는 뽑기 상자가 최고야. 그래 알겠다. 네. 에저테인먼트. 어 100개 나이다. 나이다. 뭐 뽑기 상자는 뭐야? 랜덤 박스야? 아 랜덤 박스로 이제 후원한 시청자들한테 그만큼 쏘면은 그걸 이제 갖다 주는 거야? 어? 이렇게 빨리 왔나? 주영아 배달이 33분에 배달됐었는데? 와 이건 뭐 20분이나 지났노? 같이 먹으라고? 아니 아니 그냥 걔가 먹었어 햄버거 먹었어. 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표현을 못 하겠네. 거리두기.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그래, 오늘은 조금 조심하자 우리가. 어 자중의 시간 좋다. 아니 미리 얘기했었어 주영이랑도 다 얘기된 부분이야. 볼로롤롤롤로 겸상하지 마소 겸상하지 마소. 미리 가서 보람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안녕. 볼로롤롤롤로 겸상하지 마소 겸상하지 마소 볼로롤롤롤로 아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소. 볼만 보도 한번 주십시오. 보또 우리 에저테인먼트 고마워. 3000개 남았다. 힘내보자. 화이팅. 오늘은 쥐어짠다는 느낌으로. 예. 코드 비어왕.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비미는 얼마 전에 왔었는데 현생 산다고 바빠서 요즘 자주 못 와서 미안해 그러더라고. 미안할 게 뭐 있어. 시청료 빨리 빨리 납부하자. 얘들아 표정 달콤하게 하고 싶다. 아 우리 삼삼이랑 또 100개를 100. 가마와. 코빡이들 하나 둘 현생 산다고 말하면서 사라지는 게 무섭다. 나 곰돌이 졌어? 아이고 곰돌이 졌지 아까. 이미 있다고 뜨는데 너한테 안 뜨나? 근데 다시 한번 보내볼까?
어, 선물 완료됐어. 안 줬었나 봐. 안 줬었나 봐. 근데 현생은 당연히 언젠가 오는 거지. 현생 사는 게 나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현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어, 현생 잘 살아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와서 금이 환영해갖고, 예, 형 나 좀 그래도 잘 풀렸어. 사업에 성공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금이 환영해갖고 많이 많이 싸줬으면 좋겠어. 아니야, 성공해갖고 오는 콧박이들은 은근히 많던데. 형 나 이번에 기관사 시험에 합격했어. 뭐에 합격했어? 형 나 이번에 회사에서 뭐 이렇게 올라갔어. 직급 올라갔어. 어? 좋은 곳으로 발령났어 하면서 그 감사함을 나에게 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 바바져 하는 그 저기 레오, 레오 게임 걔는 나도 죽어. 청라에서 그 저기 하는 거야. 어, 죽게. 청라에서 그 머리 그 남자 뭐 남자 미용실 있잖아. 바버샵. 그거 운영한 친구. 시청료 공돌이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악인전. 어? 악인전 씨발. 줄게. 우울한 얘기 좀 하지 맙시다. 왜 이렇게 우울한 얘기들을 하노? 인간 쓰레기 노래하는 코트는 하는데 너 죽일까? 코트 주영아? 닉네임 보니까 우리를 응원해줘야 되는데 하는 말은 더러운 말들만 내뱉고 있구나. 왜 이렇게 독을 품었노? 너 채팅 모아보기에서 너 한번 검거해줄까? 어, 혐오스럽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 그러다 죽어. 죽고 싶지 않으면 행실을 똑바로 하도록 해. 나 오늘 평화모 들어갈 거야. 주영아. 남의 곰돌이 이모티콘 안 들어와 있노? 이모티콘? 줄게. 100개 안 썼잖아. 100개만 써봐. 줄게. 대륙남 양형 오늘도 잘 부탁해. 나도 잘 부탁해. 아이,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잘 부탁해. 내가 잘해야지 뭐. 형님 곰돌이는 못 참습니다. 바로 줄게. 형 나도 안 들어왔어. 몰라, 저게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도 찾길래 20만원어치 샀지. 한참 우울증이 심했었어. 새벽에 목매달려고 했었을 때 코트 형 한번 보고 가야지 하면서 버티고 버텼어. 나도 줘요. 왜 목을 매달아, 미친놈아. 공돌이 고마워. 목을 매다는 건 진짜 그거 큰일 났는데 그거. 어, 너무 고통스럽잖아. 곰돌 티코 두 번째도 사서 창조 경제 두 개죄. 아, 두 번째로 나온 곰돌 티콘 있어? 어? 어. 에, 나 너무 적인데? 너무 진수성찬인데? 나만? 주영이도 먹어라. 아니, 괜찮아. 아, 햄버거 아니, 안 여자는 햄버거 먹고 나는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이거 될 말이야? 아, 이거 뭐지? 이거 있다. 아니, 너무 미안한데, 주영아? 아니야, 괜찮아. 맛있게 먹어요. 응? 그 오빠가 천혜형 먹고 싶다 해서 아까 천혜형 샀어. 아, 진짜? 어, 말해. 천혜야? 어. 고마워. 미리 갖다 줄까? 어? 미리 갖다 줄까? 아니야, 안 갖다 줘도 돼. 고마워.
어우 고마워. 박삼봉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해한 거냐 아니면 눈치 보는 거냐? 아니 여유분인 것 같아. 형 나 곰돌이 이미 거기 위에 있어. 근데 여유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냥 그거지. 둘 다 오늘은 좀 약간 지친 상태? 그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 이거 뭐야? 그 소강 상태에 있는 거지. 맛있다 이거. 인삼이네. 50.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메뉴 소개해 드릴게요. 그냥 좀 솔직히 오늘은 좀 충동 구매를 했어요. 무엇을 충동 구매해 버렸냐? 새 따 먹고 싶었어요. 원래 육회랑 육사심이랑 시켜서 먹는데 이건 이제 육사심입니다. 한우 뚝불이 돼요. 뚝불 육사심이고요. 요거는 이제 문어 숙회입니다. 문어 숙회. 그리고요 요거는 연어 덮밥입니다. 맛있겠죠? 일단 연어 덮밥을 좀 저어 볼게요. 나도 연애하고 싶네. 연애? 연애? 연애하면 되지. 연애 왜 못해? 연애하면 되지. 맘 먹으면 연애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콧박이들? 다만 이쁜 여자랑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맘 먹으면 하잖아. 놀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눈을 낮추기는 싫고 이쁜 여자는 만나고 싶고 자꾸 그게 좀 힘들다 그죠? 예. 정신적으로 힘드시겠어. 자꾸 잼 날라오니 그냥 애정 표현이죠. 꽃박이들의 병신 같은 새끼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촛밥 같은 새끼들, 쳐 죽일 새끼들, 응원을 해줘도 욕으로 응수하는 씨박 새끼들이 많습니다. 에라이 못난 새끼들아. 친하게 좀 지내려고 살갑게 대했더니 개새끼들이 자꾸 내 안에 악마를 끄집어내네. 에라이 나쁜 새끼들아. 어? 유서에 이름 쓸게요. 아우 아니요 저는 오늘 눈가를 뒤집지 않을 예정입니다. 진짜로. 왜냐면 맛이 있어야 눈가를 뒤집지. 맛없는데 눈깔 뒤집는 거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천박하게 눈깔 뒤집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 진짜 맛있을 때만 이제 눈을 뒤집겠다 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바로 뒤집어 줄게. 아이고 HX 어저께도 왔었죠? 고맙습니다. 당신도 이모티콘 줄게요. HX님 이모티콘 드세요. 아, 일단 좋았어요. 인삼 조그만 거 뿌리 이렇게 하나 위에다 얹어놓은 거 되게 센스 있는 주인장의 그거였던 것 같아요.
고기 질감 보시고요. 예. 방구 좋았고요. 자. 나도 이모티콘 가지고 싶어 형. 어 줄게. 바로 줄게 선물. 자 여기다 일단 하나 올렸어요. 형아 식사 맛있게 하고 나도 이모티콘 좀. 그래 고마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만개가 또 채워지는 것 같구나. 고마워 정말 다들 너무너무 고마워. 망고미 마케팅 좋다 이거야. 부엉이가 사나 집에? 네. 자 일단은 예 육사시미 여기 위에다가 육사시미 하나 더 얹어서 예 가운데 와사비로 채워 넣었어요. 네 가운데 보이죠? 와사비. 이제 여기다 무슨 짓을 할 거냐? 바로 집에 개구리 키워? 개구리 죽는 소리 분명 났는데. 자 이게 그 참기름, 예, 샘기름을 쓱 찍어가지고요 고소하게 즐기면서. 형 오랜만에 고트르르 껴라 하마자. 무순을 올려요. 예, 무순. 그 다음에 자자, 들간다 얘들아. 먹어볼게요. 지금 무슨 짓이야? 맛있네요. 이런 비행신. 현타 왔죠? 킵킵킵킵킵킵 이런 비행.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나이가 36인데 이러고 있는 게 순간 제 스스로가 현타가 와가지고. 근데요 철 들면은 죽는데요. 돼지 수리검. 네 문에 숙회거든요. 이런 게 100점짜리 마평까지 키우키우키우키우. 네 자 요거 문어 숙회를 쌈장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비빔장인가요? 참기름이랑 초장이랑 마늘 다진 거랑 와사비랑 이렇게 해가지고 쓱 저으니까 무슨 되게 쌈장 색깔이 갑자기 나오네요. 초장 베이스인데 특이하구만. 요거 숙회에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숙회는 참 제가 잘 안 먹어봤는데 요거 문어 숙회입니다. 살짝 데친 거겠죠? 요즘 서해에서 돌문어가 그렇게 잘 잡힌대요. 막 낚시하시는 분들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환장들 하고 그냥 예? 빤스 바람으로 저기 뛰어가가지고 서해에서 막 그냥 던지면 그냥 막 낚아챈대요. 문어 이 새끼 싸가지 없겠네. 아. 형 수리남에선 홍어가 그렇게 잘 잡힌대. 힘내 형. 주영아, 주영아, 일로 와봐봐. 이거 한 입 줄게 내가. 여기까지만 와봐. 이거는 너 필히 맛봐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약간의 소강 상태 있지만 이거는 맛을 봐야지. 일로 와봐봐. 주영아 큰 거 오냐? 일로 와봐. 기대? 아니 큰 거? 와봐봐. 어 그래 그래 오지? 그거 가지고 오는 거 좋아. 나 진짜 개맛있어. 와봐봐. 딱 여기까지 가거든. 아 일단 먹어. 먹어봐. 맛있지? 고기를 좀 나눌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너 하나 안 줘도 되는데.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그럼 그만 줘, 그것만.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진짜 배고파서 그래, 오빠 괜찮아.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아 진짜 배불러서 그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왜 이렇게 많이 줘? 너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아 진짜 너무 많이 줘. 오빠 그만 줘, 진짜. 너 하나, 나 하나. 무슨 싹. 그리고 쌤장은 아 여기 이렇게 엄청 많다. 너 와사비. 와사비 좀 줘. 와사비 엄청 많지 않아? 어 이거 뭐 좀만 줘도 돼. 오빠 먹을 맛이 띄고. 응응. 오빠 무슨도 좋아하지 않아? 그거 가져가. 응. 맛있게 먹어. 아니 누가 나한테 조연기 눈깔이래. 씨발 킬러주 눈깔은 선 넘었지. 투뿔 맞네요. 이 녀석이 잡힌지는 일주일 정도 됐네요. 기분 좋게 갔네요. 사후 경직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고 좋아요. 고기 상태 맛 볼까요? 아 육사시미 개맛있네 이거. 대도 않는 연어덮밥 이런 거 시키느니 그냥 육사시미나 그냥 고기로 배를 채워버릴걸. 녹진원에 진짜 우유 맛이 나요 여러분들. 예, 아 녹진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이게 돌았네요 이거 정말. 싹 찍어가지고 와 씨발. 육회 육사시미는 주말에 먹는 거 아니다. 소는 주말에 도축 안 한다. 어 개맛있네 이거. 아유 진짜 아유 맛있네요. 요 느낌이거든요. 예. 어우 쉣 새끼 아니 소새끼 맛있다 너. 응? 건방진 새끼. 완전 고소해. 싸가지 없네요. 싸가지 없네요. 야 문어 어우 식감이 재밌네요. 아,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모름지기 행복이라는 것은요. 아까 뭐 연애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괜한 헛짓거리들 하지 마시고 예, 돈 열심히 벌어서 자기한테 상을 주세요. 주말은 말이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큰 거 하나씩 터져야 눈 모은다 얘들아.
육사시미 한 점 한 이발 레터처럼 먹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미역국은 조금 아니네요. 구린내 나요, 미역국에서. 이런 것까지 참 신경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미역국에서 구린내 나요. 안 먹어요. 사장님, 미역국 안 드셔보셨죠? 나 이제 잘게 형. 100개 고마워 아프리카 TV. 연애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여자들이 바라는 게 뭘까 생각해봐. 그러면 연애할 수 있지. 그렇지 않겠어? 아니, 내 생각엔 형 꽃박이들 연애하면 외모 유출돼. 빨리 막아. 아니, 내 생각엔 이쁜 마음씨와 하얀 피부와 깔끔하고 정돈된 스타일, 그리고 좋은 향수, 그리고 한번 데이트할 때마다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유? 그런 게 아닐까? 진짜 존나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나를 엄청 재밌게 해주고 웃겨주고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닐까? 돈이 존나 많은 것도 좋은데 뭔가 여유롭게 쓰는 그 모습을 좋아한다고. 10만 원? 볼로로로로로 내랑 데이트하지 마소. 그러면 어떤 걸 바라는 거야? 그럼 어떤 걸 바라는 건데? 얼마? 아니, 택시비, 술 먹고, 모텔 가면 10만원 뚝딱인데? 아닌감? 자차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뭐 대중교통 타고 그런 거고. 난 잘 모르겠고 똥 마려워. 똥 싸고 와서 더 먹어야겠다. 계속 미안해. 똥 마려워 리얼로. 부산대 인기가. 아니 스베야. 예. 네. 아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제 그만해. 이제 자꾸 너 다 편집돼. 누가 육회초 먹다가 똥을 싸러 가지? 나. 아닌가? 야. 나 대신아. 육치심이 없어. 아 맛있잖아. 주영이 개기 없다.
질이네 이거. 야, 추억의 비빔국수. 예, 간장 비빔국수 좀 보세요. 이거 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환상의 조합 아닙니까 이거? 아, 이런 개새끼. 야, 개새끼야. 이런 비행신. 야, 계란. 약간 간장 계란 느낌 나네. 요건 맛있겠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일단 이거 한번 때려봐. 존내 맛있다. 비빔국수 싸. 어떤 애드립이 나올지 몰라서 그때그때 맞는 애드립을 했더니 좀 웃음이 나와버리는구만. 기가 막히네. 이거 보세요 이거. 맛있습니다! 먹다 보니까 기분도 안 나쁘고 다리 감각도 없어. 난 돼지인가 봐. 난 돼지야. 치심이 없어. 아, 맛있잖아. Fucking cheese don't curse. Fucking cheese don't curse. 주영이 어머니께서 방송 보시냐고? 보실 수도 있지.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야. 전마 돈 잘 버네. 전마 돈 잘 버네. 내 딸 굶겨 죽일 일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의 생활력으로 보지 않을까? BJ 엄마는 BJ 아들을 이해해 줄 거야. 이거 진짜 진짜 겁나 좋아. 아, 잘 먹었다. 난 배부르다. 주영이 개귀엽당. 넌 치킨 어떤 브랜드 좋아해? 나 휘비스. 아 진짜? 휘비스가 근본이지. 치킨 갤러리 부동의 1위야 이게. 후라이드 중에 제일 맛있어.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아빠가 방송 본다고 오빠가 뭐 원래대로 안 할 건 아니지만 아빠가 그 말은 하더라. 우리 아빠 약간 살짝 가부장적인 거 어느 정도 있거든? 남편이 이끄는 대로 가자 이런 거? 잘 따라줘야 된다 약간 이런 거? 그리고 결혼하는 순간 너는 우리 손에서 떠나는 거다. 이게 진짜 강해 아빠는 엄청. 아까 아빠가 신경 쓴 건 오빠에 대한 첫인상이 방송인데 하필 그 모습을 본 거야.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야. 왜냐면 아빠 입장에서는 채팅창에서도 그것만 보였나 봐. 왜 괜히 주영이 욕하냐 이런 것만 보였나 봐. 근데도 오빠가 참지 못하고 욕하는 모습이. 그래서 내가 방방방 왜 웃기려고 자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라고 했어. 걱정, 그러니까 내일 만날 건데 걱정하지 말라고. 예빈아, 코트 결혼하자 하면 뭐라 해야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저기 써있어. 채팅 읽은 거야, 건빵 아니었어, 왜? 너 죽어. 오, holy fucking shit. 잘 버무려봤고. 나랑 살면 평소 다리는 다 먹을 수 있어. 대신 나중에 애기 나오면 애기 하나는 주자. 자, 이 퍽살을 딱 찢어가지고 무 하나 싸 얹어가지고 그대로 잡아.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먹냐? 맛을 모르는 자들이 물음표를 치는구만. 귀여워. 껍질, 튀김, 라면이랑 같이 싸 들어가지고서는 말아버려 한 다음에 바로 와, 미쳤다. 야, 계란 보소. 아, 내일 가서 눈 모아줘야 되고. 응? 눈 모아줘, 내일 가서. 아버지 앞에서? 어. 해봐요. 그래서 그거 찍을래. 아, 기름을 쫙 씻겨내려가지 않니? 이거 또 기름인데? 이 부부 정말 잘 먹는... 감사합니다. 주영아! 밥 먹자!
탄수화물 3 조합은 조금 그런데 주영이도 살 빼야 되고 그런데 이거 어떡하냐. 일단 야무지게 싸고 왔습니다. 와, 쫄깃쫄깃하네. 아니 문어가 이렇게 맛있었나? 야 이 새끼가. 육사심이 3개 3점 싹. 거기다가 아, 쫀득쫀득한 소리 봐. 쫀득쫀득해 진짜로. 요거 똥 색깔 무슨 색이었어요? 완전 개든든해. 맛있네. 살도 안 쪄요 얘네들은. 리얼 살 안 쪄. 그렇지 않아? 살찐 조합이 아니야. 와사비 색이요. 참 못생겼는데 이쁜 애들만 사귀는 이유가 뭐냐? 돈. 돈 벌어. 못생겼는데 능력도 없다? 그건 노답이지. 나머지 이것들은 여기다 넣어서 먹자. 하남자같이 깨작깨작 찢어먹 그 저기 주워 먹지 말고. 쓱 해가지고 연어덮밥 맛을 보자. 얼마나 맛있나. 이게 과연 11,500원의 맛인가. 맛을 보자고. 정확하게 내가 판가름을 해줄게. 맛있어. 맛있어. 이거 여기다가 짜서 먹으면 짱이겠는데? 연어덮밥 이거 뭐라 그러지? 일본어로 뭐라고 하던데? 먼먼 동 이러던데? 사케동 맛있다 이거.
내가 얼마 전까지 음식 문화의 끝판왕은 나 솔직히 일식 식문화의 끝판왕은 가장 맛있는 거 일식 한식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동아시아권이 꽉 잡았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양식이 진짜 미쳤던데. 양식 수준은 이게 진짜 가짓수도 진짜 많고 양식이 최고가 아닌가. 미친 것 같아 양식은. 어떻게 이런 맛을 내지? 그러니까 나 못 먹어봤던 맛이라서 그런지 야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 범위도 넓고 맞아. 그러니까 약간 파인다이닝 식당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 뭐에다가 뭐를 곁들인 해가지고 이름이 꽤나 길잖아. 쥐똥만큼 나오잖아. 이게 존나 맛있어.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주말만 되면은 호텔 뷔페 좀 비싼 데 있잖아. 1인당 막 7만원, 8만원, 12만원, 16만원 하는데 뷔페가 아니 만석이더라니까. 주영이랑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휴방을 하던 어떤 날에 주영이랑 기분을 내고 싶은 거야. 와인 한 잔 곁들이면서 좋은 경치와 고급 식당에서 코스 요리 같은 거 즐기면서. 근데 그것도 공부해야 되더라고. 제대로 된데 가서 뭐 와인 시키는 법, 복장, 뭐 어우. 그래서 그래 돈 벌어 갔다 어디다 쓰냐. 주영이랑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래야지. 주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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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내일 고급 호텔 뷔페 가자. 아, 그 예약해 한번 알아볼까? 어, 예약해 봐. 예약해서 내일 기분 좀 내자, 우리. 응? 아, 어. 거기. 응? 송도인가 거기? 인천에 여러 군데 갈 거죠? 저번에 우리 갔던 데 있던 거 같은데. 내일 쉬는데 주영이랑 기분 좀 내야지. 어. 뷔페 말고 파인다이닝 그런 데 있잖아. 레스토랑 그런 데는 드레스 코드가 조금 필요하더만. 주영아 김밥 더 해븐 스페셜 정식 예약해놔. 그냥 이상하게만 안 입으면 된다고? 그럼 이상하게 생긴 나는 어떻게 돼? 입 뺀다 가나? 돈이 있어도? 시발? 비닐봉지 쓰고 가라고? 그게 할 말이냐? 말 참 족같이 하네. 내일은 좀 주영이랑 기분 좀 내게 호텔 뷔페 이런 거 좀 즐겨봐야겠다. 1인당 막 8만원 이러면 한 끼에 16만원 태우는 거 아니야. 개비싸지 않아? 근데 거기 나오는 음식들이 꽤나 괜찮대. 막 북경오리도 나오고 그런데.
되게 되게 근데 괜찮은 부위가 안 나올 것 같던데. 그렇지 않을까? 대게도 나오고 랍스타도 나와. 근데 막상 그런 데는 제대로 돌아가려면 솔직히 1인당 16만원 막 21만원 이렇게 내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정도는 내줘야 그런 선도가 좋은 그런 것들을 내놓지 아니겠어? 그러니까 뭐 되게 다리 잘라다가 이렇게 막 얼음 위에다 이렇게 막 얹어놓은 그런 막 찍찍 빨았는데 막 물만 존나 나오고 비린내 나고 그런 거만 있는데 난 그런 거 같아. 안녕하십니까 오빠. 장통이 때문에 유입되었습니다. 자리? 자리 해도 되겠습니까? 된장통 여자친구 있었구나. 하여간에 콧박이들이 가만 보면은 진짜 김한자 새끼들 존나 많아. 방송에서만 찐따인 척 어쩐 척 하는데 밖에 나가서 나 알아보고 뭐 사진 찍고 뭐 이런 애들도 보면 애들이 다 멀쩡하게 허우대도 멀쩡하고 잘생긴 애들도 은근히 많고 그렇더라고. 김한자 새끼들 진짜 실망이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있었다니.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콧박이 여자친구 생겼어. 내 여자친구한테 나를 내 방송을 보라고 강요해. 내 방송을 막 보고 있으면 여자친구가 아 그거 왜 봐 그거를. 그 사람 그 사람 아니야? 그 라코스테 막 티셔츠 찍고 젖꼭지 보이고 왜 기준이 엄격하냐 하면 소리 지르고 응? 응 맞아 이 형 개새끼야. 그럼 왜 보냐고 그거를. 재밌잖아 이러고 본다니까. 어? 그러고 너도 볼래? 아 싫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도한다 그러고 나서 커플끼리 같이 방송 본다. 아니야 형 밖에서 본 사람들은 그냥 뜨내기 팬들이고 진짜 콧박이들은 형은 만난 적이 없어. 왜? 그들은 자존감이 바닥이고 피의식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아니 씨발 사실 멀쩡하게 태어나고 그랬는데 뭔 저런 애들이 이제 막 포장을 하는 거야. 현생 존나 잘 사면서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엄마가 밥상에다가 음식 차려놓고 진짜 이제 콧박이는 밖에 안 나가서 형이랑 볼 일이 없어. 먼지 떨어지지 말고 위에다 이렇게 그 씌우는 거 있잖아. 응? 파리 같은 거 날리지 말라고 쪽지가 있어. 오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명진이야. 명진이 오늘 해야 될 일 1번 엄마 화장대 위 2만원 가지고 머리 자르기 2번 남은 돈으로 편의점에서 맛있는 거 사먹기 말 더듬지 않고 나이스 하나의 모험인 거지 집 밖에 나가는 게. 문화상품권 사서 여기 쏘는 게 국룰이야. 머리 잘랐다고 구라치고 지금 멸망의 유일한 희망이다. 지금 멸망의 유일한 희망이래. 존나 웃기네. 한국 열차 탈선되고 그런 거 보면 진짜 멸망. 그러니까 희한하게
2022년은 진짜 하반기 10월, 11월 이제 12월 남고 11월, 12월 이제 남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 두 달도 안 남았어. 근데 자꾸 막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지. 희망적이고 뭔가 가슴 따뜻해지고 국민들이 웃을 수 있었던 그게 있었을까? 그래서 뭔가 이쯤에 월드컵이 좀 절실하긴 하다. 그러니까 월드컵을 왜 연기해?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건데 카타르인가? 어. 월드컵 이제 얼마나 남았음? 10 며칠 남았구나. 그거 아프리카는 중계권 없지 않아? 여러분들? 예전에 아프리카 중계권도 있고 그랬는데 사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방송할 적에 너무 월드컵에 보고 싶은 나머지 아프리카 그때 영정당해가 쳐다도 안 보던 시절에 존나 방송에선 욕하고 나 이중성에 내 스스로가 환멸 느껴졌어. 월드컵 얘기 존나 하고 막 애들이랑 디스코드에서 게임하다가 잠깐 쉴 때 오 꼴렀어 꼴렀어 아 진짜? 어디가? 야 컴퓨터로 보려면 뭘로 봐야 되냐? 아프리카요. 아 바로 깔아줄게. 그래서 아프리카 깔고 보고 있었지. 존나 오랜만에. 사우디랑 이란이랑 곧 전쟁 난다고? 그러니까 16강은 절대 못 간다는 거지?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젖잘싸라도 했으면 좋겠어. 뭐 그날 카페에 막 글 존나 올리겠지만 애들이 그날 컴퓨터 장식할 글. 우리나라 16강 들면 청계송 안전자산이네. 아마 해축결 같은 데는 그저 좆바 같다 대한민국 해가지고 폰트 72로 막 존나 크게 이거 리뷰 이벤트로 6회 초밥았는데 개짓거리 좀 할게. 나도 전개 바로 얹어줄게 키우키우. 아 리뷰 써야겠다. 이거 내가 이거 보여줄게. 리뷰를 우리가 꼭 써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 사장님 미역국 안 드셔보셨죠? 네? 뭐 먹튀 한다고 리뷰 이벤트 안 한다고 써놨더만 그거 자체가 사장님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리뷰 이벤트 하고 네?
뭐 먹튀 한다고 리뷰 이벤트 안 한다고 써놨더만 그거 자체가 사장님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바로 바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야? 한 10분이 그 이벤트를 신청을 하면은 한 6-7분 정도가 리뷰를 안 달아주시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사소한 것들에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런 생각으로 좀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열받지만 그냥 고객한테 서비스 해드렸다는 마음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고. 서비스 마인드 없으면 장사 때려치고. 그게 진짜 중요해. 그리고 리뷰 이벤트 하고 네? 뭐 먹튀 한다고 리뷰 이벤트 안 한다고 써놨더만 그거 자체가 사장님은 안 되는 거야. 이것도 바로 바꿔. 진짜로 이거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반대로 리뷰 이벤트 귀찮아서 신청 안 했는데 간혹 서비스 갖다주는 가게가 있음. 다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런 가게에는 마음이 이뻐서라도 무조건 써야겠다 싶음. 이게 센스고 장사할 줄 아는 거라 생각함. 사장이 쓴 글만 봐도 싸가지 뒤진 게 눈에 보여서 안 시키는 집 많음. 진짜 나도 사장이 속 좁고 수법 다 보이면 다신 안 먹음. 리뷰 이벤트 한다고 먹튀하는 건 속 안 좁고? 맞지. 리뷰 이벤트 해줘야 돼. 오일남인 줄. 그러니까. 그럼 안 돼. 맞아. 만만한 게 요식업이라고 생각하고 막 장사 뛰어든 사람들 있는데 그래서 망하는 케이스들 많더라. 퇴직금이랑 뭐 이거 다 싹 다 꼬라박아가지고 아 장사나 해야겠다 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돼버린 거라. 그래서 실패는 경험이고 성공은 이력이다 이런 말 있잖아. 힘들어 장사하는 거. 그것도 이거 그것도 알아? 방송하는 것도 힘들어. 방송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야. 인정 좀 해줘. 쉬운 일은 없어. 오늘 너가 뭐가 힘들었노? 여러분들한테 가진 핍박과 여러분들한테 가진 어떤 그 멸시, 능욕, 그리고 예 네. 엄청나게 욕을 먹었잖아요. 예 네.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 밥 처먹어도 욕 먹고 예 네.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제가 티를 안 내는 것뿐이지 저도 상처받는 사람이랍니다. 알바노 알바노 진짜 저건 어떤 개 버러지가 유행시켰냐지 빰빰 다고 존나 마렵다고. 내가 유행시킨 건 아니고 알바노라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예, 신종 가불기예요. 누칼엽 알바노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칼엽은 코트님이 만든 거야. 아, 내가 만든 드립은 몇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에다가 냈던 그 드립 중에 특허를 받은 거는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한 10년 전에 썼던 드립인데 약발방 하다가 그냥 굉장히 다채로운 욕을 막 구사하다가 나왔던 건데 그 당시엔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던 욕이었어요. 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나는 아니 성욕 부산물 이런 거는 뭐 그냥 그건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한데? 이건 진짜 순수 창작물 맞죠? 예.
그건 특허청이지. 조통만. 나음이 흑인 귀신 너의 맹금류 엄격한 기준 오? 많은데? 그러네요. 늑 엄마. 예? 네? 패드립 하셨어요? 아니요, 늑대 엄마요. 늑대 엄마를 늑 엄마라고 하지 않겠어요? 줄임말입니다. 패드립 한 거 아니에요. 예. 늑음에. 예? 패드립 맞잖아, 이거는. 뭔데요? 그니까, 늑음에, 너의 매. 매는 뭡니까? 맹금류죠? 너의 맹금류. 그래서 늑음에라고 하는 겁니다. 패드립 아닙니다. 말 나온 김에 약발방으로 렛츠고. 그럴까? 오랜만에 토크나 한번 해서 불특정 다수들이랑 한번 이런저런 설전을 해볼까? 약발방 쓰레기 컨텐츠 프레임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벗겨내긴 했었어서 그렇게 거부감 있으신 분들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먹고 담배 피고 갈게요. 미스테리? 명분이 있어야 하죠. 약발만 끝나고 얘기하세요, 그건. 이어폰 좀 쓰고 할게요.